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을 지낸 사람이 박지현 씨 아닙니까? 네네. 26살이었죠.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시켜서 공동 비대위원장을 지냈는데, 최근에 정치 에세이 이상한 나라의 박지현이란 책을 펴냈어요. 네. 근데 그 내용이 상당히 주목할 만한 것들이 몇개 있습니다. 하나는 최강욱 의원. 이른바 성희롱 발언이 있지 네. 않습니까? XX라고 김남국 의원한테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을 네. 해갖고 그게 계속 논란을 빚었고, 그것 때문에 뭐 징계도 좀 받았습니까? 아니요. 안 받았습니까? 나 징계? 제가 보기에는 당에서 제대로 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책에서 보면은 이재명이가 뭐 만류를 막 했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박지원을 만류한 겁니다. 뭐냐면, 당시가 이제 5월 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거 한 수일 전입니다. 수십 일 전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박지원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최강욱이 김남국이한테 땡땡땡 한건 성희롱 발언인 땡땡땡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 전쟁 중이지 않니? 전쟁 중에는 장수를 공격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지 않니? 더 이상 공격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최강욱 징계 이런 부분에는 전혀 관심이 없더라.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공동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만두고 나서 박지현이가 예, 당대표인가 당대표 선거. 출마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당내에서 완전히 이렇게 손절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때는 박지원이를 그 젊은 세대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끌어와갖고 공동비대위원장 네. 시켰는데 끝나고 나니까 아, 소용없어.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말로만 박지원 출마, 이게 도전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이 정말 이재명한테 환멸을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이런 상황이에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 전대 출마를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좀 나가게 해달라. 기회만 나오. 예, 기회만 그렇죠. 나오. 예.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네. 막 그렇게 그랬는데 읍소를 한 기억이 나요. 그렇죠. 근데 이미 이재명은 그때 출마 불가를 다 결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결정해놓고, 그걸 결정한 거 자기가 빤히 아는데, 언론에다 대놓고는, 박지원 위원장한테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위선자입니까? 아니, 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너무 지금 상황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 언론에다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재명을 보고, 양도 구육이다.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좋은 말을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검은 게 보이더라. 근데,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양도 구육을 그러면 이준석이 써갖고, 마치 자기가 베낀 것처럼 하지만, 이 글을 썼을 때가 이준석보다 훨씬 앞섰다. 그래서 마치 베낀 것처럼 하더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양도구육이라는 얘기가 이 책에 쓰인 거는 이재명한테 환멸을 느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철면비처럼, 대놓고 거짓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 비대위원장도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고 하루에도 뭐 다섯 번인가 뭐 이렇게 전화까지 하면서 제안을 하고 자기는 그럴 네네.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니까 윤호중 당시 원내대표였죠. 네. 윤호중 또 송영길 대표까지 계속 설득을 해서 이렇게 수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써먹고 말아본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그러면서 청년 무슨 정치를 활성화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다 허언이 된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해놓고 나는 민주당이 자꾸 이준석 이 편을 들면서 옛날에 예. 했던 게 이해가 안 돼요. 자기네 박지원이나 제대로 그러면 대접을 하고, 그러니까요. 청년 정치 제대로 세우지, 왜 남의 당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비판을 해내는지 모르겠고요.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이재명 비판한 게. 또뭐 있습니까?
자기가 이제 그, 이, 자기는 어쨌든 여성 정치에 대해서, 뭔가 좀 활성화시키려고 자기를 비대위원장으로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장의 경선 후보로 젊은 여성 정치인을 지목을 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또 찾아와서, 아, 자기가 좀 해보겠다라고 얘기했고, 자기도 설득을 했고, 그래서 물론 이게 꼭 무조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출마를 하면서 이렇게, 아, 우리가 여성 정치인의 뜻을 한번 펼치게 해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재명, 그런데 이 정치인이 이재명 후보가 자기 저기 그 후원회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 예, 그렇죠. 후원회장. 해서 자기가 이재명 후보한테 찾아가서 후원회장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설득했는데 두 번이나 아, 이런 자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계양을에 나가기 위해서 송영길이 서울시장으로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후원회장이 되면 이게 저 표가 또 애매하게 갈릴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송영길이 여기 돼야 자기가 계양으로 나갈 수 있으므로 거절한 것과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회한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이 아주 뼈저리게 느낀 거죠. 거기다가 박지원 전 위원장이 이재명이가 자기를 그렇게 스카우트 했는데 여러 가지로 섭섭한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와서도 대우를 거의 안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뭐 테레비 카메라만 있으면 조금 대우해주고 나가고 나면 아예 말도 시키지 않고 뭐 이렇게 막 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이게 뭐냐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의 박지원이라고 했겠죠. 네, 그렇죠. 청년 정치인들이 언제나 이렇게 자주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오후 2시 병풍막이다. 무슨 얘기냐면 2시에 청년들한테 오라고 하는 건 청년들이 무슨 백수도 아니고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정치인들이 뭐 청년과의 대화 그러면 오후 2시 정도에 연대요. 그래갖고 이거 청년과의 대화를 하려면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카메라 보고 청년들을 뒤로 세운다고 그래놓고 병풍으로. 간담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다 오후 2시에 병풍. 이다. 자기네들을 병풍으로 만든 거다. 근데 사실 박지원이 딱 병풍이었어요. 지금 사실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비대위에 딱 앉혀갖고 아 우리가 청년을 이렇게 대우한다라는 사진 찍기용 그것을 제대로 뭔가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니까 야 너는 맡긴 일이나 충실히 해. 맡긴 일이 뭐냐면 사진 찍히는 거. 그런 식으로 모멸감을 줬다라는 거거든요. 네, 박지원을 그때 이렇게 스카우트한 것은 뭐 N번방 사건인가?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불꽃 추적단이라든가 그런 걸 만들어서 그렇게 추적을 좀 한 것이 언론에 공을 세웠죠. 예, 보도가 되면서 좀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영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그 부천 선거문 사건으로 국회의원 비례대표 된 사람이 추천을 했다고 네네.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어쨌든 또 이 책에서 보면은 본인은 검수 안봐 이 부분에도 반대를 했는데 만장일치로 이렇게 처리를 해버렸다.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서로 책임 안 지려고 만장일치 뭐 하면은 그냥 전부 단일대오 이렇게 한다는 그런 비난을 퍼부은 것 같고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충북지사 공천도 반대를 했었고 특히 박완주 의원 네. 이 또 성희롱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징계를 요구를 했는데 박완주 의원이 이른바 그냥 하대랄까 뭐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박원주 의원이 이제 그 이 독대를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네. 비대위원장 대표니까 네. 사건이 터지자마자 그래서 의원직 사퇴하세요라고 이제 권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니 내가 저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을 리가 없는데 하면서 횡설수설을 했다는 거예요. 일단 면담을 했으니까 알았다 네. 그러고 돌려보내고 당에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일단 이런 이름이 있으니까 징계 절차를 밟으세요라고 하고 다시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징계 절차를 했다라는 걸 밝혀야 되니까. 근데
워낙에 이 사람이 이 경우가 없는 사람이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의원님하고 부를 수가 없어서 저기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표현을 했대요. 했더니 박안주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내가 육두문자를 지금 참고 있어서 그렇지 너 당대 얼마나 했어? 라고 고함을 질러댔다는 겁니다. 이게 그 너 나이 몇이야? 너 당비 얼마나 했어? 아니 당비 아치가 나이가 많으니까 많이 냈을 테고 또 하나는 정책위 의장이니까 왜 그 정책위 의장은 또 당비 내야 되잖아요. 네. 특별 당비를. 그거 갖고 지금 위세를 떨었다는 겁니다. 이 책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라든가 정치 지도자 또는 선배에 대한 그런 마음이랄까 이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양두구육으로 표현한 것. 네. 이것이 아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인 것 같고 우리가 조국 강도 다 네. 건너지 못했는데 네. 또 이재명 강을 만났다. 민주당이 큰일이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조국의 강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냥 묻지마 조국. 네. 조국의 가족들의 이 뭐가 옳고 그르고 사법적 판단에 대한 어떤 이성적 그런 해석 분석이 아니라 무조건 오라 우리 진영의 사람은 무조건 커버해 줘야 돼 이러면서 진영관 논리로서 우리 사회에 너무나 오랫동안의 갈등 비용을 낭비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재명도 똑같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정말 이성적인 어떤 접근이 아니라 우리 편 무조건 우리가 방어해줘야 돼. 방탄해야 돼. 이런 식의 논리로 당을 후퇴시키고 당을 몰락의 길로 가고 있다. 라는 사실 청년의, 한 청년의 절규죠. 어떤 의미에서는. 예. 또 하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측근이 없다. 뭐, 김용희나 정진상이가 측근이라고 소위 말해서 책사라고 할 사람들은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냥 심부름꾼이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책사들이 없고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도덕적인 또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존경심이 있어야 사람이 모이는 것 아닙니까? 또 그릇이 커야. 그런데 이재명과 관련해서 했던 사람들 지금 7인회까지도 다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이 26살 먹은 사람을 제1야당 그 당시는 집권당 아니었습니까? 네. 공동 비대위원장까지 시킨 이 박지원까지도 돌아서는 이 상황에 이재명은 정말 뼈저린 반성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왜 자기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네. 다 자기를 배신하느냐? 본인이 그거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 당내에서도 친명 친문을 떠나서 의원들이 정말 불안해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검은 코끼리 이론이 네. 박영선이 얘기한 거지만 검은 코끼리 이론이 뭐냐면 지금 아주 종말로 가고 있을 정도의 안 좋은 일이 있는 거를 뻔히 눈앞에 보고 있는데도 아무도 거기서 해서 얘기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지금 친명이든 친문이든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바라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저러다가 진짜 감옥 갈 테고 근데 감옥 가서도 저 사람 성정을 보면 당대표 안 내려놓을 테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당대표가 감옥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천 가서 공천을 누가 하느냐고 계속 물어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 끔찍함에도 불구하고 하고 어느 하나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 못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예, 아무튼 이재명이 아무리 죄를 졌어도 아, 정치인으로서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민주당도 총선에서 또 앞으로 민주당이 미래가 있는 것인데 이런 대표를 모시고 총선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검찰에서 기소하는 것은 뭐 불문과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에 대한 당대표 사퇴뿐만 아니라 탈당을 하라 그런 요구까지도 나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과거 정동영 열린 우리당 시절에 대통령 노무현 탈당을 하기 위해서 탈당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독한... 예,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자기 금패지 떨어지게 생겼으면 무슨 일이든 못 옵니까? 그렇죠. 그걸 우리가 봐왔잖아요. 예, 예. 근데 이재명은 그걸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 이 배지를 달아보니까 국회의원들의 속마음이 어떻다는 것에 대한
오판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낸 기사가 하나 있어요. 아, 그래요? 뭐냐면 이겁니다. 측근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법적 리스크는 견딜 수 있는데, 당에서 내 장악력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다. 그러니까 내가 당에서 온갖 목소리 때문에 내가 당대표에서 쫓겨날까 봐 걱정이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다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뭐, 스스로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